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뭐야 이거? 나? 뭐 일본 투어 끝나고 이제 백수지 뭐. 이게 10월 내내 진짜 일본에 있으니까 내가 오랜만에 한국 왔는데 엄마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김치찌개 같은 거 있잖아, 된장국 같은 거 다 끓여주는데 너무 매운 거야. 아니 맛을 떠나가지고 진짜 나 그거 먹고 바로 화장실 엄청 가고 그냥 평소에 먹던 건데도 한 달 동안 이제 일본에 적응이 된 거야 입맛이. 그래서 이제 못 먹겠더라고. 근데 이게 이사를 하는데 그냥 일반 아파트 이사하는 게 아니고 집을 이제 아예 지은 건데 내가 지금까지 9년 활동하면서 이제 엄청 모아가지고 다 쏟아부은 거잖아. 근데 이게 핸드폰 살 때 그날 하루 기분 좋은 거 알지? 아니면 컴퓨터 살 때 하루 기분 좋잖아. 근데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냥 볼 때마다 기분 좋은 거야. 어, 계속 좋아, 계속. 그러니까 이게 아, 이게 집을 짓길 잘했다. 그거 샀어? 샀어. 달기 샀어? 귀엽네. 저게 근데 다 다육인 거지. 좋네. 일단 150명이 오시면 그 150분이랑은 또 특별한 추억이고 그날밖에 받을 수 없는 뭔가를 하면 좋잖아. 그래서 그분들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육이 화분에다가 뭐 150글자를 굳이 결정해서 편지를 써놓고 한 글자씩 뭐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 150개가 모이면 뭐 편지가 된다든지. 그치. 그 150명이 따로 모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150명 중에 한 개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면 좋은 거지. 나는 잘 못 키워서 나는 그 150개의 다육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야. 나 150개 키우고 있는 거야. 마음속에. 시작. 스타트? 네. 이거 영화 같아. LH 같아. 이렇게 쓰다주면 어떡해.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핸들 주는 건데. 첫 번째 같은 말 하는지 봐봐. 내 생일을 축하해주기. 그게 나중에 카메라 찍으면 글씨가 다 나올까? 조금 해서. 해까지 했지, 지금. 고맙고라고 할까? 고맙구라고 할까? 고맙고. 고맙고. 단 한 번도. 그거 아니 맞지? 헷갈려. 아니, 이거 아니야? 방금 내가 쓴 거 아니야? 방금 내가 쓴 거 아니야? 동의야? 안 안 줬어 내가? 아니야 안 줬어. 안 있지? 그래 안 있다니까? 이거 뭐야? 아무것도 없지? 깜짝이야. 단 한 번도. 단 이거 안 쓴 거지? 있지? 손님 짓고 싶다. 고생하셨습니다. 하나도 안 힘들어요.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라면. 이제 포장도 하고. 진짜? 아니 아니. 자 이제 미나리 커튼 끝이 났습니다. 그리고 일요일 날 있을 저희 생일 파티. 사실 생일은 11월 11일인데 평일이다 보니까 조금 먼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생일 파티 때 만나서 우리 재밌는 추억 만들어요. 안녕. 해 볼까? 안녕하세요. 나 되게 술 먹는 거 같은데. 케이크니까 케이크 먼저 드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오늘 너무 재밌었고, 오늘 너무 고맙고, 갈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니? 저 지금 이거 뭐 생일 파티 겸해서 하는 미나리 데이 이런 거 하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좋은데?
나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어. 좋아하는 거 맞나? 좋아하는 거겠지. 안녕하세요. 이걸로 올해는 이제 끝이에요. 끝이죠? 아, 내년 끝에도 끝이고. 끝입니다. 아이고. 아쉽기도 하지만,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내년 팩트는 또 돌아올 거예요. 조만간. 내년, 언제일지 모르겠지만,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 즐거웠어.